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는 레브록 주식회사에서 이제 백엔드나 AI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슬리움을 이용해서 이제 인터컨테이너 간 인터커넥트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성능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레브럽에서 CTO로 일하고 있고 공동 창업자이기도 한 김준기라고 하고, 옆에 계신 분은 저희 이제 시니어 플랫폼 개발자이신 조규신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저희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으로 시작을 해서 예전에 이제 뭐 텍터툴즈, 텍스트큐브 같은 웹 플랫폼도 좀 했었고, 이후에 이제 C파이썬이나 뭐 대학원 때 이제 인텔 DPDK 기반의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기반으로 패킷 프로세싱 프레임워크를 이제 가속을 할때 이제 CPU나 가속기 간의 로드 밸런싱을 자동으로 하는 이제 그런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썼었고요. 옆에 계신 이제 조 교수님께서는 뭐 저희 플랫폼에 들어가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넓은 커버리지로 네, 개발을 하고, 또 최근에 들어가는 기능들은 이제 설계도 직접 하시고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하고 계시는 저희 이제 엔지니어분이십니다. 이번 그 발표에서 다룰 슬리움 인티그레이션 작업은 사실 실무적으로 실제적인 구현이나 이런 거는 이제 조규진님께서 거의 다 하셨고, 처음에 이거를 써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제 아이디어 정도만 제가 드렸었는데, 네, 일단은 이제 저희 백엔드나 레이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왜 이런 거를 하게 됐는지 소개하고, 그다음에 조규진님께서 뒷부분에 좀더 자세한 테크니컬한 얘기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뭐 레브럽이라는 회사는 이제 뭐 메이크 AI 액세서블 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이제 AI 모델들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모든 과정이었던 복잡도 문제들을 해결을 하겠다. 네, 그런 것을 모토로 나오는데, 뭐이 그림은 아마 AI나 머신러닝 분야에 계신 분들은 너무 유명한 그림이라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뭐 머신러닝 엔지니어링을 할때그 실제 머신러닝 코드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컨피그레이션이나 인프라스트럭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어렵고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이제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이미 이거를 2015년에 이제 구글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대단한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거는 뭐 이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어떻게 어떤 맥락 하에서 이 실리움 인티그레이션을 했는지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AI 모델을 컨테이너 형태로 이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테이너 형태로 스케줄링하고, 여러 노드에 GPU들이 탑재되어 있고, 뭐 네트워크 카드들이 있고, 거기에 뭐 RDMA도 붙어 있고,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도 붙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컨테이너 단위로 프로비저닝을 해서 스케줄링을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뭐 이거를 이제 고객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이거를 뭐그 랩탑 한 대부터 뭐 GPU 노드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이제 다양한 스케일에서 컨테이너 기반의 워크로드를 GPU로 가속된 워크로드를 가장 효율적으로 돌려주는 플랫폼이다,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기술 스택을 보시게 되면, 그 이게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은 영역을 커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뭘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에서는 그런 컨테이너를 여러 노드에 뭐 관리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그 연산 단위, 저희가 이제 세션이라고 부르는 연산 단위가 있는데, 그 연산 단위가 여러 컨테이너를 묶었을 때잘 돌아가게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거기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올라갑니다. 여기 발표는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노드 레벨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느냐를 들어가 보면은, 기존에 이제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컨테이너 매니저, 그다음에 워크로드 매니저라고 해서 전체 스케줄링을 관리하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추상화 레이어가 구분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코반이라고 하는 자체적인 컨테이너 이제 관리 엔진을 두고서, 이제 각 개별 노드에서는 저희가 이제 도커 엔진을 써서 컨테이너를 프로비전링하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GPU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버추얼라이제이션하는 레이어가 추가로 더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체 클러스터 레벨에서 잡들을 어느 노드에 할당해야 되고, 지금 잡이 여러 개가 대기 중인 상태일 때 어느 잡을 먼저 실행해야 되는지를 포함한 스케줄링 영역도 저희가 직접 다 구현을 해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각 개별 노드에 어떤 잡이 컨테이너가 할당이 됐을 때그 컨테이너에 실제로 몇번 CPU 코어들이 물려야 되고, 몇번 GPU가 물려야 되고, 몇번 네트워크 카드가 물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유무어하게 이제 레이아웃이 맞춰져서 어떻게 할당이 돼야 되고, 이런 거를 관장하는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최근에 이제 겪고 있었던 문제들, 이제 저희의 뭐 다양한 고객사분들께서 이제 요구를 하셨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그 나왔던 게그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플랫폼은 멀티 테넌시를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향이 이제 HPC와 AI 워크로드를 다루는 플랫폼이지만 이제 멀티 테넌시 환경에서 서로 사용자 간의 격리가 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션들과 이제 그 세션이라는 게 하나의 컨테이너로 구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컨테이너로 구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노드에 흩어진 여러 개의 컨테이너로 구성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를 봤을 때 하나 각 세션끼리는 서로 통신을 못 해야 되지만 각그 컨테이너 한 세션에 속한 컨테이너들은 서로 통신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 분산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걸할수 있으니까요. 그 시나리오를 지원하는 게 일단 현재의 구현인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요구사항들이 들어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세션과 세션 사이에서도 내가 뭔가 인터커넥트를 할수 있는 그 있으면 좋겠다. 이거를 이제 쿠버네테스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세계에서는 이제 서비스 패브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말하자면 인터널 라우팅 레이어가 있는 거죠. 그게 구현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여러 아키텍처를 사실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앱프록시라고 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내부의 컨테이너로 중개해주는 이제 데몬이 있는데 이 앱프록시를 뭐 이제 퍼블릭 페이싱 앱프록시와 인터널 페이싱 앱프록시를 두 번을 띄워가지고 뭐 인터널 프록시 앱프록시랑 그 퍼블릭 페이싱 앱프록시 양쪽에다가 동시에 엔드포인트를 세팅하는 방식으로 가볼까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성능상에서 봤을 때 사실 컨테이너로 바로 라우팅만 가능하면 이게 서로 다른 노드에 있더라도 바로 라우팅 가능하면 사실 그렇게 복잡하게 느린 방법을 쓸 이유가 없기도 했고 이게 이제 그 디플로이먼트나 여러 가지 서비스 구성하는데 뭐 고가용성을 고려한다든지 했을 때 복잡도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 이거를 좀더잘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뭐 같은 사용자의 세션들끼리만 상호 접속이 가능하게 제한을 둔다든지 아뭐 특정 내가 다른 사용자를 지정해서 그 사용자의 세션에서만 내 세션으로 접속할 수 있게 뭐 컨트롤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조금 고급화된 어떤 액세스 컨트롤을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커로 이제 저희가 초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도커 섬에 달려있는 기능을 써서 구현을 했어요. 사실 뭐 오래된 기술이지만 생각보다 잘 돌아가고, 네, 그래서 이걸로 실제로 멀티노드 트레이닝도 잘 되고, 그리고 어차피 요새 이제 GPU 워크로드를 멀티노드, 멀티 GPU로 돌릴 때는 NCCL이라는 걸 써서 InfiniBand로 별도의 데이터 플레인을 태우기 때문에 진짜 그 성능에 병목이 되는 트래픽들은 사실은 어차피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거의 타지 않습니다. 요거는 SSH로 접속해서 데몬 띄워주고 그뭐 터미널 출력 같은 거 같이 받아오고 이제 요런 정도로 쓰는 네트워크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래도 기왕이면 성능이 좋으면 좋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앱프록시 같은 것들을 구현할 때 포트풀을 미리 잡아놓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화를 하게 되면은 도커 프록시라는 프로세스가 너무 많이 뜨게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성능 이슈들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사용자 내 세션들끼리만 통신을 허용하되 뭐 다른 사용자로 내 세션으로부터 오는 통신을 막는다든지 혹은 내가 선택적으로 열어주고 싶다든지 이런 고급 컨트롤을 구현하기에는 수어메 오버레이 네트워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붙이는 것도 가능은 한데 그러면은 이제 컨테이너 내에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내가 여러 포트에 나눠서 바인딩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내가 어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들이 있는지를 뭐 스스로 이뉴머레이션을 하고 막 이제 이런 코딩을 사용자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막고 싶었고 그냥 내가 단일 인터페이스에 단일 포트만 물고 있는데 그 플랫폼 단에서 알아서 액세스 컨트롤이 돼서 접속을 열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아 이거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뭘까 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쿠버네테스가 이런 식의 사실 기능들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를 실리움이라는 이제 그 CNI 표준에 맞는 프레임워크를 쓰면은 아이 부분의 네트워크 기능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움을 그 도입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삽질에 대해서 저희 조규진 엔지니어 분께서 네,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벨업에서 지금 선임 소프트웨어로 일하고 있는 조규진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백엔드라 AI에 실리움이 들어가게 된 것까지 과정은 준기님 잘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실리움이 어떤 건지,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탑재하기까지 어떤 고난의 역경을 겪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실리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CNI라고 하는 그 컨테이너 표준 CNI라고 하는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쿠버네티스 같이 그런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에서 쓰는 사실상의 표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고요. CNI라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자체는 이름 그대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 표준을 만족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네트워크 드라이버들이 있고, 쿠버네티스에서는 이 CNI를 탑재한 네트워크 드라이버들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실리움을 선택을 한 이유는 그 CNI를 만족하는 네트워크 드라이버들 중에서 이 BPF와 XDP라고 하는 최신 리눅스의 네트워크 기술을 탑재를 해서 다른 네트워크 드라이버들보다 조금 더 빠른 트래픽 스루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BPF와 XDP, 네. 이 BPF와 XDP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을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리눅스가 네트워크 트래픽을 처리를 할 때는 IP 테이블즈라고 하는 이제 넷 필터라고 하는 리눅스의 커널 네트워크 계층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트래픽이 컨테이너로 가든 아니면 호스트로 가든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넷 필터라고 하는 기술이 좀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이 고 대역폭의 기술 트래픽을 처리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BPF와 XDP라는 기술을 활용을 하면은 트래픽이 컨테이너 같이 다른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에 있을 때 이거를 IP 테이블즈를 타지 않고 그 앞단에서 컨테이너로 미리 라우팅을 해줘서 조금 더 빠른 스루풋을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최근 리눅스 기술 커널 제가 저 버전을 정확히 기억을 하진 않고 있지만 탑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소음 오버레이 네트워크 같이 기존의 넷필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 성능을 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움을 기준으로는 컨테이너들끼리의 네트워크를 격리를 할 때 도커의 오버레이 네트워크는 이제 컨테이너의 지판마다 사용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생성을 해서 그 오버레이 네트워크에 컨테이너를 조인시켜가지고 같은 네트워크에 조인된 컨테이너끼리는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트래픽 정책을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실리움의 경우에는 거기 그런 컨셉을 벗어나서 모두가 같은 네트워크에 조인을 했지만 마치 방화벽 룰을 설정을 하듯이 특정 소스에서 특정 데스티네이션까지 가는 것들을 폴리치 기반으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것이 뭐 IP 사이더가 됐든 아니면 어떤 호스트에 있는 것들이 됐든 혹은 컨테이너의 어떤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가 됐든 그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룰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이제 좀 높은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요구하는 고객들에게도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네트워크 드라이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제 아키텍처가 굉장히 유연을 해서 여러 개의 탑재를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 well sort of라고 적어놓고 하는 뒤에 이제 삽질기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리움이란 게 도입을 됐을 때 백엔드라 AI의 아키텍처는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실리움을 처음 도입을 하게 되면서 백엔드라 AI의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 안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설정을 할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도커 네트워크 플러그인 오버레이 네트워크, 오버레이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도커 네트워크 플러그인과 실리움 네트워크 플러그인을 같이 탑재를 해서 컨테이너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붙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추후에는 이제 하나의 컨테이너와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조인할 수 있도록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현재는 하나의 세션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들끼리만 통신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여러 개의 세션들, 서로 다른 세션들이 하나의 네트워크에 조인을 해서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게 될 경우 좋은 유즈케이스 중에 하나는
뭐 저희가 제공하는 모델 서비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프론트엔드에는 이제 GPU를 이용해서 LLM 모델을 제공을 하고 백엔드에는 다른 세션을 띄워서 그 데이터베이스나 뭐 그런 이제 작업들을 처리를 하는 세션을 따로 두고 이 세션과 모델 서비스 하는 세션이 서로 이제 통신을 하면서 완벽한 와스를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는 등의 이제 여러 유즈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은 그런데요. 네, 제가 이제 실리움 처음 도입을 시도를 하고 고통을 받았던 거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 대충 이런 정도입니다. 네, 앞에는 이제 잘 실리움 쪽에서 클레임을 한 내용들이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인테그레이션을 하면서 좀 겪었던 어려움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실리움이 아까 앞에서 이제 CNI를 만족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문서에는 나타나지 않은 립 네트워크용 어댑터, 그러니까 립 네트워크는 도커에서 사용하는 전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고 그 립 네트워크를 만족한 어댑터가 있다는 거를 저희가 소스 코드를 읽다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디에도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않고 실리움에서도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저희가 잘 모르지만 아마 CI용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생을 하다가 어떤 일본 블로그를 구글링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여기서 이제 도커를 겨우 붙일 수 있게 됐고 이걸 알기까지 한 이틀 정도의 시간을 허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움이 이제 CNI를 만족을 하는 네트워크 패브릭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유즈 케이스가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독자적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에 붙이는 데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이 다른 레벨의 이형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구현을 하는 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쿠버네티스를 안 쓰고 탑재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찾기가 힘들었고요. 결국은 이것 또한 문서화되지 않은 어딘가의 플래그를 알아내야 됐었는데 이게 한 이틀이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실리움이 주장을 하는 최대 성능의 캐파시티가 있고 그것들을 저희가 실제로 만족을 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실제로 만족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사실 지금도 실리움이 주장하는 최대 성능은 뽑지 못하는 상태인데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eBPF와 XBP라는 기술이 모두 활성화가 돼야지 최대의 성능을 발휘를 할 수 있지만 계속 이것저것 파라미터도 바꿔보고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아직 eBPF는 활성화가 돼 있지만 XBP는 활성화가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왜 활성화가 안 되는지 왜 활성화가 되는지 로그에 조금 더 자세히 나타나면 좋을 텐데 그런 로그가 없었던 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을 한 것처럼 도커의 오버레이 네트워크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몇몇의 엣지 케이스에서는 여전히 도커보다 좀 도커의 오버레이 네트워크보다 조금 더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네, 뭔가 개선의 여지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저희는 아무도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리움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플러그인이 저희 이제 백엔드랜 AI 인테그레이션 되는 방식은 이제 저희가 서로 다른 컨테이너들이 조인하기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들마다 조인한 네트워크의 아이디를 이런 식으로 레이블로 이제 컨테이너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리움 네트워크 폴리시를 이용을 해서 컨테이너들이 서로 같은 네트워크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들끼리 조인만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텔픽 폴리시를 설정을 해주면은 네. 모든 컨테이너들이 서로 같은 네트워크 아이디를 갖고 있는 컨테이너만 통신이 가능하도록 격리가 되고요. 여기 하나 더해서 이제 자체 네임 서버를 구현을 해서 컨테이너의 IP 말고 컨테이너의 이름만 이용을 해서 컨테이너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네임 서버 기능을 추가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 실리움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벤치마크를 해봤을 때 베어메탈 길이의 성능 그리고 이제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썼을 때 실리움을 썼을 때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벤치마크 셋업의 경우에는 프록스목스 VM 하이퍼바이저를 이용을 해서 VM 2개를 만들었는데 네, 오픈스택이 아니라 조금 네,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만 네, 어쨌든 두 개의 VM 8기가와 8CPU와 128기가의 램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VM을 하나씩 띄워가지고 셋업을 했고요. 두 개의 VM은 서로 다른
하드웨어 노드들이 존재를 하고 그 각각의 하드웨어 노드들은 이제 텐지 스위치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서 텐지에스를 굳을 뽑을 수가 있고요. VM의 네트워크 카드는 이제 PCI 패스스루 같이 최대 성능 뽑아낼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제 버츠IO를 이용을 해서 가상화한 카드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스라인 스루풋의 경우에는 저희가 뭔가 다른 이제 네트워크 스택을 타지 않고 그냥 바로 TCP를 이용을 해서 이제 성능을 측정을 한 결과고요. 모든 측정 결과는 이제 IPUF3를 이용을 해서 결과를 측정을 했고 밑에 나와 있는 10 이터레이션스와 24 parallel streams를 파라미터를 줘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네, 벤치마크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얼리 마이크로벤치는 이제 실제로 실리움을 백엔드라 AI에 도입을 하기 전에 다양한 케이스를 주고 이게 어떻게 성능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총 네 가지 앞에 말씀드린 그 베어메탈 길이의 성능 이게 비교 지표 베이스 지표가 되겠죠. 그리고 도커의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썼을 때 실리움을 썼을 때 근데 실리움을 썼을 때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VXLAN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패킷이 캡슐화된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하나를 세팅을 해두고 그 다음에 네이티브 라우팅 모드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모드를 세팅을 해뒀는데요. 패킷을 캡슐화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L2 패킷이 캡슐화가 되어서 이게 VXLAN 기술을 이용을 해서 서로 노드 간에 통신이 되고 이 경우에는 이제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은 하드웨어 스위치가 아닌 서로 다른 곳, 예를 들면 VPN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트래픽 라우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캡슐화가 걸리기 때문에 그럼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요. 네이티브 라우팅 모드를 활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출발지와 도착지의 하드웨어가 서로 같은 물리적 하드 스위치 안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세팅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엣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백엔드라 AI에다가 탑재를 한 벤치마크는 조금 더 줄여가지고 오버레이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실리움의 네이티브 라우팅 모드를 켠 상태에서 백엔드라 AI 세션 간의 연결 속도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네, 처음 마이크로 벤치마크의 경우에는 이제 실리움의 경우에는 네이티브 라우팅이 켜져 있으면은 거의 이제 노드 투 노드로 다이렉트로 TCP 연결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고요. 이제 도커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썼을 때는 저런 식으로 네이티브의 한 절반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고 이제 캡슐라이제이션을 켰을 때의 실리움은 거의 오버레이 네트워크보다 월등히 낮은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무조건 네이티브 라우팅 모드를 사용을 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XDP라는 추가적인 가속 기술을 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켜면은 어떻게 좀 더 성능이 나올지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이미 지금도 VM끼리 노드 투 노드를 측정한 것과 거의 동일한 성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질적으로 백엔드라 AI에 적용을 했을 때는 이제 실리움이 도커 오버레이에 비해서 35% 정도 향상되는 네트워크 스루풋이 향상되는 결과를 나왔고요. 이게 아까랑 다르게 이제 실리움이 노드 투 노드에 비해서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거를 관찰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의 이유가 이전에 마이크로 벤치마크의 경우에는 실리움 트래픽의 그 네트워크 폴리시 그러니까 어떤 컨테이너에서 어떤 컨테이너까지는 통신이 가능하고 어떤 컨테이너에서 어떤 컨테이너까지는 통신이 불가능한 그런 정책을 아무것도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최대 속도가 나왔던 거고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들을 격리를 시키기 위해서 네트워크 폴리시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로 좀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요약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사용자가 직접 만들고 꾸술 수 있는 세션들끼리의 네트워크 엔티티를 만드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세션과 세션끼리 연결을 했을 때 이제 하나의 세션 안에서 격리된 네트워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세션이 들어있는 격리된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면서 조금 더 플렉서블한 배포를 사용자 입장에서 플렉서블한 배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 이 경우에 이제 도커의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쓸 수도 있지만 실리움 같은 이제 조금 더 로버스트한 네트워크 패브릭을 썼더니 이만큼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DP를 어떻게 활성화하는지는 아직도 모르고요. 이게 VM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뭔가 다른 컨디션이 있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은 이제 디버깅이 좀 힘들다는 것과 그리고 큐버네티스를 사용하지 않고 실리움을 탑재를 한 경우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네, 그 상황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게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쿠버네티스만이 이제 실리움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소프트웨어는 아니라는 것과 백엔드라드 AI도 이제 CNI와 CRI 같은 컨테이너라이제이션에 지금 거의 디팩토로 떠오르고 있는 기술을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과 동시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감안을 하고 있는 멀티테넌트와 멀티노드 셋업에서도 하드웨어적인 가속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